네, 관리 들어갈게요. 좀 불편하시면 말씀하시면 되시고요. 아니, 안 아프게만 해주세요. 예, 최대한 안 아프게 해드릴 거예요. 그래도 혹시나 불편하면 말씀하세요. 네. 이 정도 느낌 괜찮아요? 네. 네. 고생 많으셨어요. 이거 또 이렇게 갖고 있느라고. 옛날에 다리 크다 그냥 다리 큰데 나가보라고 나이 했는데. 아, 정말요? 이거. 저 바쁘게 사시느라고 신경을 못 쓰셨지. 그래. 하나도 안 아프시죠? 몸이 오그라드는 것 같아. 부인 좀 긴장하셔서 안 아픈 거 걱정하지 마세요. 세상에서 조금 무서운 데가 치과. 습관은 맞아요. 저도 무서워요. 기준이 얼만지는 모르지만 많이 심한 거예요. 아, 뭐 조금? 많이 심하신 분들은 양쪽 끝에 발톱이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붙어서 들어오시면 그런 분들 조금 심하신 편이고 고객님은 아직 뭐 염증이나 이런 게 좀 없으셔서 그나마 좀 다행이시죠. 뭘 자꾸만 뽑아내던데 더 오그라드는 사람은 그 안에 들어있는 이물질이야. 많이 나오더라고. 아니 나도 많이 나온 것 같아. 오늘도 힘없이 부스러지신 게 보이시죠? 다 잘라드릴게요. 아파서 엄마는 싫다 싫다 그러더니 딸내미가 아 나쁘대잖아 엄마 저거 봐 아프세요? 아프세요? 영상에서 나 아프다고 그러잖아 엄마 괜찮아 괜찮아 참을만하게 해주지 맞아요. 이미 다 죽은 발톱이라서 저희가 이렇게 드릴 사용하고 해도 아프진 않으세요. 아니 근데 이제 그렇게 살이 이쪽이 좀 그죠? 맞아요. 조금 잘라드릴게요. 보시면 이쪽이 눌렸던 게 보이시죠? 발톱으로 이렇게 누르고 있었던 게 빨갛죠? 이거 피부가 많이 아팠겠죠? 내가 어떡하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절대 이런 데 안 가세요. 아 몸은 어떠냐? 아 몸은 심하지 심하세요? 잘 되시면 이제 아버님 데리고 와야지. 네, 아마 덜 아프실 거예요. 지금 찌르고 있던 부분이나 두꺼워진 부분은 지금 대학 제거를 하고 있거든요. 이쪽이 지금 다 균들에 먹고 들어간 다리라서 다 으스러지시죠. 일반 발톱은 네. 공간이 생겼네. 네.
떠 있으시는 거예요. 아, 살이랑 그쵸. 발톱이 그러면서 그쵸. 그러면서 그 안으로 계속 물기가 차니까 더 번지는 거거든요. 그 구간을 없애주시는 게 좋아요. 네. 물 묻어서 안 떨어져요? 네. 일상 생활 다 가능하시고 샤워 다 가능하세요. 어차피 격한 운동은 안 하시겠지만 이거 눌러도 안 아프시죠? 참는 거예요. 참는 거예요? 아프지 말씀하셔야 돼요. 아프세요? 어머님의 개그가 아주 얼마나 배워야 이렇게 기술자가 돼요? 계속 배워야 돼요. 저희도 계속 공부하거든요. 끝이 없어요. 또 매번 고객님처럼 똑같은 이런 뭐 사례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저 케이스가 다 틀리시죠? 아드님도 대성 발톱이세요? 심하세요? 군인 가서 군인 7일날 아, 군, 들어가서 갔는데 남자분들이 그 고생을 하죠. 공군을 가라고 그럴 때니 그런 일부를 가가지고 어느 정도 부차 마르셨다. 나 공군 갔는데 지금 막내가 육군을 갔어. 아이고 육군은 행군을 하지만 공군은 안 하잖아. 그럼 공군은 재훈련한다 한 번에 행군 지금 이제 관리는 다 끝나셨고요. 그래 이제 이 내성 발톱 관리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예쁘게 자라날 수 있게 도와드릴 거예요.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. 애쓰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어요. 네.